견습성 교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견습성 교사 49기 기독교 교육과 3학년 권예찬입니다.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도 가게 됐는데요.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현지인들과 더 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학과 3학년 소요셉이라고 합니다. 1년 동안 갔다 오는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. 가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대원 112기 이상관입니다. 저는 이번에 커피의 나라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송받게 되었는데요.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고 배우고 깨닫고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.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49기 견습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김영광입니다. 이번에 인도로 파송되었는데요. 인도 학교에서 주로 하는 사역은 찬양이라고 합니다. 인도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을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49기 견습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설윤성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이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i. Hello. 49기 견습 선교사로 호주에 가게 된 신대원 2학년 조성암, 신대원 1학년 정재원입니다. 처음 가보는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. 당신들의 기독교 교육에 정수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자. 아자. 화이팅.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.